다음 주제는 뭐냐면 라방에서도 나왔던 주제예요. 영전 파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영전 파회 이거 뭐 옛날에도 다뤘던 내용인데 이분이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다음에는 영전 파회는 정식 방법이 시간정지 물약이 맞다? 아니면 딴 게 있다? 낭만으로 생각해보면 딴 게 있다가 맞는데, 자, 왜냐면은 이게 있어요. 이게 뭐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 다뤘던 내용을 정리된 거라서 또 따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아르데타인 헌터 프롤로그에서 시간에 대한 내용이 이미 나왔었어요. 카멘의 영역 전개 패턴의 이름은 그림자의 시간. 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이 말을 타고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이게 이름이 그림자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패턴은 말의 어떤 행동 패턴을 쓰면은 카멘의 영역 전개 패턴과 똑같은 형태의 이게 나와요. 설명은 주위의 시간을 느리게 한다예요. 그러니까 영역 전개 패턴도 여러분들 알죠? 어떻게 보면 조금씩 느려지면서 이렇게 안 움직여지는 거지. 사실 느리게는 움직일 수 있거든. 시간이 완전히 멈췄다는 X. 조금씩은 움직일 수 있다가 이응이에요. 느려지는 거야. 자, 근데 이것과 동일한 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건 스틱스님 유튜브를 좀 봐야 돼요. 아르데타임 프롤로그를 가보면은 이 악마들이 이 능력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영역이 전개가 되어 있죠? 어떤 영역이 전개가 되어 있는데 이 영역 안에 들어가면 시간이 느려지네? 보이죠? 자,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이 시간을 해제하는 방법이 이게 그 크라테르 현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장치를 가동시키면 이게 해제가 되지만, 카멘은 그런 게 없어. 자, 시간을 다루는 악마가 있는데 바로 그 친구가 파로멘자라는 악마예요. 그 친구가 있었어요. 이 영역 전개라는 게 카멘이 첫 번째가 아니었어. 자, 이건 조금 더 넓게 영역이 전개돼 있죠? 자, 이 안에 들어가면 점점 시간이 느려져요. 느려지다가 저기 가운데 있는 어떤 거를 활성화하면은 이게 시간이 팍 풀리게 됩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보여줬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로스타크에 대해서 이제 그 시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뭔가 좀 시공간을 어떻게 분리해가지고 느리게도 할 수 있고 빨리 가게도 할 수 있고, 뭐 샨디도 이제 아브레슈드에서 시간을 느리게 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카멘이 쓰는 그 영역 전개 패턴에서의 시간이 느려지는 그 구간은 저런 이제 기믹적인 요소로 파회가 가능한가가 핵심이잖아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거는 뭐 MMORPG나 다른 RPG 보면은 이런 게 조금 있어. 바로 현자 레이번 스토리 때문입니다. 자, 이 스토리 빌드업은 어디서부터 됐냐면은 볼다이크에서부터 됐어요. 자, 볼다이크에서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그 현자 레이번이라는 친구가 다른 현자들이 진짜 멋있는 거 연구할 때 자기는 시간이라는 재미없는 주제만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재미없는 주제만 연구했던 현자 레이번은 점차 좀 소외되기도 하고 왕따당하기도 하고 현자들한테서 조금 멀어지는 분위기였죠. 근데 그 아무런 쓸모없다고 생각됐던 현자 레이번의 연구가 3초의 시간을 멈추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 3초의 시간을 멈추는 데 성공한 레이번은 그거를 이것도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3초만 멈춰서 뭐 하겠어. 3초 멈추는 거 쓸데없어. 이거 어디다 쓰겠어. 내 연구는, 내 인생은 정말 쓸모없는 시간이었어 라고 현타에 빠졌어. 현자가 현자 타임에 빠졌어요. 그랬는데 어떤 다른 현자가 이 레이번의 연구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작은 기적이라는 숨겨진 이야기예요. 자, 현자 개반스가 레이번을 찾아서, 야, 너 나랑 일 하나 하자. 네가 연구한 거 개쩌는 거다. 네 능력 가지고 나 따라와. 해서 이제 같이 가디언 토벌을 하러 갑니다. 자, 이 가디언 토벌을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연구가 필요해. 네 아이템이 필요해. 야, 레이번아, 이거를 좀 쉽게 쓸 수 있게 아이템으로 만들어 봐봐. 해서 현재 레이번이 만들어 버린 게 뭐냐면은 바로 배틀 아이템 시간 정지 물약입니다. 자, 그 누구도 이게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발견, 이 배틀 아이템의 발견을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겨우 3초 동안 무적되는 게 뭐가 뭔 상관이냐, 시간 멈추는 게 무슨 상관이냐 이랬는데, 이 연구가 어떤 모험가들에 의해서 이 아이템이 각광받기 시작해요. 뭐 비아키스, 발탄, 쿠크세이튼에서도 쓰였고, 그 다음에 일리아칸에서도 쓰이고, 아브레슈드에서도 잘 쓰였고, 레이드 트라이 때마다 너무 잘 쓰였죠. 결론적으로 카멘이라는 엄청난, 진짜 거의 세계관 최강자급의 어떤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적에게 이게 핵심 공략 파해법이 된다면 현재 레이번의 연구는 더욱더 값어치가 있어지겠지.
정말 값진 연구가 되는 거죠.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뭔가 빌드업을 했고 카멘에서 이게 쓰였다. 뭐 이게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엘들링의 현자 토... 아 엘들링의 마법사 토프스 맞나요? 걔가 연구했던 마법은 쓸모없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에 엘드의 짐승이라는 그 마지막 보스의 스킬을 막아내는데 토프스의 마법이 쓰였던 것처럼 카멘의 시간정지, 그러니까 영역전개 패턴을 시간정지 물약으로 파괴하게끔 만든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워낙 영역전개 파회를 시도하다가 결론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방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 그러면 그냥 시간정지 물약이 맞나보다 라고 하는 결론인 거지 다른 게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상 배틀 아이템이 강제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반드시 이것만 있어야지만 통과가 된다라는 패턴이 영역전개 말고는 없으니까요. 카멘의 영전 디버프가 시공간의 흐름이 느려지는 거죠.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르텐 헌터 프롤로그를 완료하면 이런 업적을 달성하게 되는데 멈춰버린 시간을 넘어서 자 볼다이크스 이 빌드업을 괜히 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좀 더 할 생각이 있나봐요. 볼다이크 숨겨진 이야기 제목을 기억해주세요. 작은 기적. 설마 강선영이 이거 말했냐? 작은 기적이라고 말했었어요? 작은 기적을 만들자 뭐 이런 거예요. 작은 기적. 그런 작은 기적들을 바라면서 일했어요. 저희 스태프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좀 뭔가 묘한데? 작은 기적을 너무 강조하긴 한다 그지? 저희는 계속 작은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큰 기적은 저희 시야에 없습니다. 그걸 만들 능력도 그걸 계산할 수 있는 능력도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계속 작은 거 여러분들하고 작은 소통을 해가지고 초심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 사실 그 카멘에 관련된 뭐 이야기가 이어지면 문맥상으로 진짜 그냥 확실하게 볼다이크 현자 레이번 해가지고 그 스토리를 뭐 카멘에 넣은 거가 100% 정답이에요. 근데 작은 기적이라는 이 숨겨진 이야기가 저 말에서는 100% 확신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연관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진짜 이게 이거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 숨겨진 이야기 작은 기적과 카멘의 영역 전개 파회, 작은 기적을 반복하는 걸 보면 이것마저 볼다이크 시간 정지 물약부터 카멘까지 스토리 빌드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레이드가 배틀 아이템이 필요 없다고 해서 카멘에서도 필요 없을 거라는 생각은 너무 꽉 막힌 시선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시고요. 필수 레이드로 만들었습니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사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졌을 땐 이 글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정확히 파이법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당장 라이브 방송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고 이번엔 대충 끼워 맞추기식 글 작성을 해봤습니다. 근데 좀 묘하긴 해요. 그 묘하긴 하지만 맥락으로는 확신을 할 수도 없지만 이거는 조금 의미가 있을지도. 게임 안에 이제 이거를 이 메시지를 넣고 나서 이 작은 기적이 시간 정지 물약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웬만해서는 저는 레이드의 낭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정지 물약이 아니라 다른 게 하나가 있으면은 그게 발견되는 순간 이건 진짜 월드급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에버그레스의 둥지에서 우리가 에버그레스를 때려잡고 에버그레스 둥지 선마가 먼저 유출됐던 것처럼 이거는 카멘 영전 패턴이 파회됐다 이것만 해도 월드 이벤트야. 그냥 그 사람들 더 퍼스트 옆에다가 박제해도 돼요. 더 퍼스트 로사단 영전 파회 누구 이렇게 해서 이 공대반 박제해도 될 정도로 진짜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시간정지 물약 말고도 뭔가 하나가 더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아니라 사실 이거였다. 뭐 사실 카멘의 영역 전개는 이걸 하면 풀 수 있다. 이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저도 궁금합니다.